Scene 1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얘기합니다. I want to send this package to London. 저는요, want to send, 보내고 싶어요. 이 패키지를, 패키지가 뭐예요? 소포, 같은 표현 뭐였었죠? 파스. 파스, 좋아요. 파스, 패키지, 꼭 외워줘야 됩니다. 저는 이거 보내고 싶습니다. 어디로 보내고 싶어요? 런던으로요, to London. 이 소포 런던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B가 물어봅니다. 이제 점원, 이 우체국 직원이 되겠죠. 뭘로 보낼 거냐? 어? 에어야? 아니면 서페이스야? 이게 뭐 뜻이에요? 항공이. 그렇죠. 항공이냐? 아니면 붙어 갈 거냐? 어? 떠갈 거냐? 붙어 갈 거냐? 항공 메일입니까? 아니면 선박 메일입니까? 이 서페이스 메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박과 육상입니다. 붙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런던이에요. 런던. 런던에 붙어 이게 땅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저절로 선박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저절로. 됐습니까? 부산으로 갈 때 네, 여기 부산으로 붙이고 싶어요. 그때 by air or by surface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육상이냐 아니면 항공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육상이냐 항공이냐. 부산 같은 경우는 이 surface를 우리가 의역해서 아 여기서는 이제 육상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선박을 얘기하는 것이고 좋았어. By air may please.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걸 이제 구멍 뚫어 놓을 수 있겠죠. 뭐라고 물어봤길래 by air mail이라고 불렀을까? 그죠? 뭐 이 정도.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How would you send it? 어떻게 방법을 물어보는 거야? How would you like to send?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라는 얘기거든요. How would you like to send it? 당신은 How would you like to send it?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방법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것을 에어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서페이스 보낼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즉 이 표현은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낼래? 어떤 식으로 보낼 거야? By air, please. 이런 식으로요. B. What are the contents? 이것도 아주 여기도 빈칸을 뚫으면 너무 좋겠네요. 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Content. 내용물이 뭡니까? 뭐만 얘기했죠? 시험 문제는요. 여기에 빈칸을 뚫어도 좋고 여기에 빈칸을 뚫어도 너무 좋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어? 내용물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A가 Books and Toys.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장난감과 책들이다. 뭐라고 물어봤길래 컨텐츠 내용물이 뭐냐? 좋습니다. What are the contents도 좋지만 What are in the box? 도대체 그 안에 in the box,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다음에 얘도 너무 좋습니다. 문제 낼 게 너무 많아요. Let me wait. Let me wait. Let me 동사 원형은 내가 뭐뭐 해볼게. Let me 동사 원형은 내가 뭐뭐 해볼게. Let me 동사 원형은 내가 뭐뭐 해볼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Let은 뭐뭐 허락하다는 뜻이어서 내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해줘. 내가 뭐뭐 해볼게. 이런 뜻이에요. 자, weigh 뭔 뜻이에요? 무게를 재다. Weight는 명사고요. Weigh가 동사예요. 여기 T를 붙이면 무게라는 명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Weigh. Weigh가 무게를 재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무게를 재다. 무게를 재다. 알아두시고요. 뭐를 무게를 재는 거야? 소포의 무게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뒤에 이거 10kg네. 엄청 무겁네요. 10kg군요. How long will it take? 자, 좋아요. 이제 또 A가 How long will it take?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빈칸 너무 좋겠다. 뭐라고 물어봐요? How long? 그렇지, 이건 뭘 물어보는 표현? 기간이요, 기간. 그렇죠. 기간을 물어보는 표현. 얼마나 오래 will it take 걸릴까요? 자, 이시 주어일 때 take를 동사로 쓰면
100%에는 걸리다는 뜻이에요. 걸리다. 혹은 수반대, 좀 어렵게 얘기하면 수반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How long will it take? 저번에도 한번 했었어요.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will it take? Will도 좋고요. Will 말고 그냥 현재형을 써서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How long will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다 상관없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How long does는 이제 현재형이 돼서 Does it take? 이렇게.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미래고요. 얼마나 걸려요? 얘는 현재형. 상관없잖아. 우리 둘 다 쓰잖아요. 자, How long will it take to reach London? 런던까지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물어보니까 B가 대답합니다. It takes. 아까 뭐라 그랬어요? Take가 동사면. 이시 주어일 때 take가 동사면 다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수반대다 걸리다. 수반대다 걸리다. One week. 일주일 걸립니다. It takes one week. 일주일 걸려요. By air. 뭐로? 이런 거 표현 외워주세요. By air. By airmail. By air. 같은 표현이에요. By air. 항공으로. 이런 거 이제 구멍 뚫어놓고 어휘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By airmail. On air. 안 돼요. By air. With air. 안 돼요. By air. By. 꼭 기억해 주시고요. By. By. Now, how much does that cost? 아, 이거 너무 좋았어. 이거 뭐죠? 얼마입니까? How much is it? 가장 기본적인 표현. How much is it? 이거 말고 cost를 동사 써서 비용이 들다. How much does that cost? that이 주어요. 그것. that이 주어입니다. 얼마예요의 how much. 의문사. How much. 얼마를 물어볼 때 how much does that cost? 이것도 좋지만 아까 will도 좋아요. 여기도 좋고 will도 좋고 will that cost. Will that cost? 이거 좋고 Does that cost? 좋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둘 다 상관이 없다는 거. 제일 기본 표현은 How much is it? 'll cost 30,000 won. 30,000 won. 얼마요? 30가 뭐예요? 30. 30,000은 1,000. 그러면 둘이 플러스하면 3만 원이 되는 것이죠. 3만 원입니다. 비싸요 요즘에, 그렇죠?